2011년 판탄대로 가요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아유 나왔지 아유. 제작진이 직접 섭외한 대한민국 대표하는 설리 우리 또 뮤지션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아이돌 여자 아이돌 자, 해야 돼. 모두 멤버 여러분 준비됐어! 준비됐냐고! 가수되냐고! 불러볼까? 나와 FX! 환영해! 설리야! 유나야! 영화수 나올 것 같아, 영화수. 자, 지금부터 나온다, 연장자 순으로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두 한 분 아니야, 엄두 한 분? 나서! 오! 나와라! 2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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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인가 봐. 오! 좋은 사람인가 봐. 오! 오, 재영이 형! 어? 동원이 형! 자! 우리! 파이팅! 정재영 씨! 정재영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뮤지션 가운데 한 분인 형 좀 무서워 저기 재영이 형도 죄송한데 저 잠깐 여러분 죄송한데 주머니에 손 안 넣지 지금 미쳤어요 저 재영이 형이요 되게 마음 여리고요 그럼 되게 감성적인 형님이에요 그래서 하하 말대로 우리 환영에 지금 약간 불쾌하세요 솔직히 그리고 특히 저 재영이 형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저희 그 개그맨 선배님 이봉원 선배님이랑 얘기하지 마세요 백학관이라고 해도 예 정말 제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얘기하셨던 가운데 정영도 씨가 제 귀에다 대고 패션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야, 어떻게 재영이 형을 몰라 베이시스 아, 옷잘 입으시고 그대 네. 왜 날 기 아, 음악 뭐 얘기해 그 베이시스가 아니고 야마! 그걸 방금 나온 노래 몰라 이거 좋은 아, 베이시스를 있으면서 계시죠 토이 안 되셨잖아. 내 눈물 모아. 토이는 뭐야? 아시죠? 베이시스로 그 데뷔를 하셔가지고 정말 수많은 명곡을 저 탄생시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이유 뮤직비디오에도 나오셔가지고 아이유 뮤직비디오 왜 나가시? 그 작곡가 아니시죠? 홍보. 아니 그냥 나와달라고 그래서. 나와달라고 그래서 또 지인의 부탁이니까 또. 네, 두 개로. 오늘 이렇게 피곤해 보이셔요. 아, 저기 잠깐만. 보셨어요? 아니, 사실 지금 너무 떨리고. 왜 떨려요, 여기 있는 거? 특이하고 막 사람들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막. 모를 수 있어서. 아, 그리고 현재는 영화음악 감독님으로 활동 중이세요. 그리고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죠. 그럼 파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고. 피아니스트 저희 누나가 겁나 좋아해요. 예. 민망하면 다음 사람.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옷도 이제 꼬깃꼬깃하고. 이 파리지에 있는 거. 최근에 막 안 풀린 일이 있었나? 아, 진짜. 저한테 물려 입은 것처럼 그때 옷도 벗고. 형돈이 좀 내려가면 안 돼요? 형돈이 형 지금 낯가리 드셨겠어요. 잠깐만. 형님은. 왜 이렇게 낯을 가려? 누군지 아시죠? 아, 알죠. 저는 그 무한도전을 그 제가 파리에 했을 때. 네. 낙이었어요. 아, 정말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예. 저는 박명수 씨 팬이었어요. 박명수 씨. 뭐 팬인 건 알지만.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름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진짜 잘한다. 아, 재영이 형. 아니, 여러분. 벌써 작은 요로로가 아니다. 네. 나오는 뮤지션마다 이렇게 다 싸워도 되나요? 일단 이 가요제에 참가하게 된 어떤 그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소감 10시 아니 뭐 그냥 해볼게요 삐졌어 확실해 아니 그럼 뭐 또 아니 삐지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예. 좀 면면이 그지가 네요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지금 우리 보고 그지였대는 자기가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하잖아요 네. 그냥 아니, 뭐, 아 열심히 해보겠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형님도 차림도 한 상가집에서 한 새벽 3시까지 아 이거 좀 봐 동철 씨 아 이거 좀 봐 아 삐지셨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형 서로 팔렸으니까. 얘는 이거 농담을 하는 얘기니까. 아, 예. 네, 그럼요.